글로벌 경제가 이번 주 2022년의 마지막 슈퍼위크를 맞이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이어서 미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줄줄이 열릴 예정인데요. 과연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 영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방향 회의가 이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이번 달 정말 중요한 회의가 많이 나올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에 대해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선 금리 인상 좀 어떻게 예견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이번 주에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물가가 계속 뭐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아마 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그 상승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시장 내에서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내에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그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 이제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월 14일 날 12월 달 FOMC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아마 여기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가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0월 달에 CPI가 7.7%, 여전히 뭐 8% 이하로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그렇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전날인 이제 13일 날 11월 달 CPI 상승률도 나올 예정입니다. 뭐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7.3%로 아마 10월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과연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지 궁금증이 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내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3.75%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는 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좀 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린 다음에 6개월에서부터 12개월 사이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4분기 이후, 그다음에 내년 초에 시장의 실물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만약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좀 줄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최근에 이제 랠리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서는 좀 불안감이 좀 큰 상황이어서 12월 달 들어 조금 주가가 조정 보이는 주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할 만한 게 아무래도 고용 지표 너무 견조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게 사실 PPI가 CPI 선행 지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금리 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 인상기는 여전합니다.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빅스텝이 나오는 이유 사실 예전에는 빅스텝만 해도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만큼 뭐 최근에 금리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PPI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웃돌게 나오면서 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가 최근에 보면 CPI보다는 PPI가 그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CPI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PPI가 CPI보다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더 PPI에 관심 주목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뭐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향후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 점도표에 좀 더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9월 달에 점도표를
이제 쭉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표 이제 찍었습니다. 그럼 보면 투표권이 있는 연준 총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지역 여는 총재도 다 이제 점도표는 기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이제 일부 지역 여는 총재의 투표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대세적인 부분이 점도표상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금리 전망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예상으로는 5% 초반대의 평균 금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전망이 뭐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대로 5%대 초반에 그런 이제 뭐 기준금리 평균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두 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보다 중요한 게 점도표의 추가 상향폭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 또 빅스텝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함께 기준금리의 상단 차이가 1.2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 한국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잡는 금리 차이가 1%포인트잖아요. 그럼 조금 더 벌어지게 되는 건데 저희 1월에 또 네. 기준금리 결정할 때 또 한 번 우리나라도 좀 강력한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내 뭐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총재도 뭐 그 얘기하는 게 뭐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네. 뭐 직접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도가 뭐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과연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특히 뭐 오늘도 이제 12월 10일까지 수출 지표가 나왔지만 수출이 지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그 국내 기업들의 수출세가 감소되면서 관련된 실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그 격차가 뭐 1% 이상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국내 뭐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의 1% 이상 지금 금리 격차가 벌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초까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한은도 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뭐 한두 차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